안녕하세요. 수편아트 이원장쌤입니다. 유튜브 댓글 중에 하나를 골라 여러분들에게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댓글은 이겁니다. 저희 이제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 큐티클층이 굉장히 두껍게 자라시는데 제가 젤레일을 하면 한두 달 정도는 쉬어주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샵에서 이 큐티클을 얇게 하는 방법이 젤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듣도 보도 못했던 말이었기 때문에 그게 맞나? 일단은 좀 한동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정말 맞을지 안 맞을지. 지금까지 제가 거의 20년 가까이 이 네일을 하고 있지만 젤을 해서 큐티클층이 얇아진다? 저는 그런 건 사실 들어본 적은 없어요. 네, 없고요. 제 경험상 이 큐티클이 굉장히 두꺼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 큐티클이 두꺼우면 단점이 뭐냐면 찢어져요. 이 부분이 건조해지면서 어디 걸리거나 하면 쓱 걸리면서 여기가 탁 찢어지면서 피가 나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 고객님들 몇 분이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2주 간격으로 또는 10일에서 2주 간격으로 꼭 꾸준히 케어를 하고 계세요. 다른 거는 일체 안 하시고 케어하고 강화제만 바르시는데요. 왜냐하면 큐티클이 두꺼우면 이게 건조해서 말려 똘똘똘똘 위로 말리시는 분이 있고 두껍게 자라서 밑으로 딱 붙어있는 분이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은 이 손톱 절반을 덮고 있는데 또 되게 두꺼워요. 그런 분은 살은 찢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두꺼우면서 똘똘똘 말려 계신 분들은 어디 걸리면 이런 옷에 걸려도 이게 찢어지거든요. 피가 나고 아프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네, 손톱이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이게 두껍고 아프니까 이렇게 입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뜯는 버릇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네, 이렇게 조금만 뭔가 걸리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걸렸다 그러면 이렇게 뜯으세요. 이렇게 완전히 상처가 나는 거죠. 그래갖고 염증이 생겨갖고 오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젤이 큐티클층을 교정한다? 그거는 저는 이제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고 큐티클이 두꺼우신 분들은 이게 추운 이때 환절기 때 찢어지면서 피가 나시기 때문에 꼭 케어를 받아주셔야 된다. 네, 케어를 받으시면서 큐티클 오일과 또 강화제 이런 걸 바르시면 큐티클 특히 큐티클 오일을 자주 발라주셔야 돼요. 하루에 3번 이상. 그러면 이 부분이 부드러워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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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부드러워져요. 정말 오일을 바르시면서 외치세요. 계속 외치면 나는 예뻐질 거야. 너는 원래 예뻤어. 이렇게 그래서 예뻐지신 분들이 저희 회원들은 있습니다. 네,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많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10년 이상 계속 케어를 꾸준히 하시는 거죠. 내가 만약 변화가 없다면 네일샵 가니까 막 까스람이 생기고 뭐 아유 받아도 소용없어 이거 뭐하러 받아 돈이 얼만데 이게 내 손이 이 모양이야 이게 네일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네일하는 사람으로서 고객 한 분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렇게 떠들면 10분 이상을 고객 확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해드려야 되겠죠. 그분들에게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 꾸준히 관리하시면 된다는 거를 설득을 하셔야 되고 이 손톱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이 케어, 네, 손 관리에 치중을 해서 지금은 여름에는 예쁘고 막 이렇게 보여지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만 겨울이니까 관리에 치중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내 손톱이 좋아졌는데? 야 네일샵 다니니까 이렇게 좋아졌어. 너 찢어지지? 너 가면 이렇게 좋아져.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손님들이 예전엔 정말 한 분이 한 분 데리고 오고 한 분이 한 분 데리고 이렇게 왔어요. 저희 샵은 저는 기본이 가장 중요한 게 케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쁘게 하는 거는 옵션이다. 손이 예뻐지면 뭘 해도 예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케어의 기본이다. 기본을 하시면 큐티클은 얇아지고 예뻐질 수밖에 없어요. 어느 순간 내 손이 변화가 됐다는 걸 언제 느끼느냐? 6개월 되면 느낄 수 있어요. 케어를 꾸준히 받으시면 6개월 되면 느끼시고요. 6개월 하고 있다가 내가 좀 바빠서 못했어. 그럼 다시 돌아오면 타버리에요. 그렇지만 한 2, 3년 꾸준히 받으셨어요. 근데 내가 바빠가지고 한 6개월을 못했어. 그러면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네, 돌아오면 타버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꾸준하게 관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톱이나 이 손톱도 그렇고 이 살도 그렇고요. 이 손톱 주변을 싸고 있는 이 살 부분, 이 부분은 건조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손톱을 감싸고 있고 이 손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손에 힘을 주는 역할을 손톱이 하고 있죠.
그 손톱을 잡아주는 게 뭐예요? 옆에 살들이에요. 그러면 딱딱하게 아무것도 보습을 안 하면 딱딱하게 굳은 살 역할을 하죠. 굳은 살. 손에 힘을 더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줌마들이 케어하고 나면 손이 너무 부드러워서 나 일 못해. 오늘은 김밥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연약해지려면, 정말 아름다워지려면, 우아해지려면 네일 케어를 받으면 우아해집니다. 난 우아해. 남자들도 이 결제판을 들어갈 때, 직장인들이 결제 서류를 들어갈 때 손이 케어가 깨끗하게 되어 있으면 자신 있게 결제 서류를 내밀 수가 있어요. 근데 지저분하게 큐티클이 이따만큼 두껍게 자라 있어요. 네, 이렇게 부끄러워서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또 영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뭐 화려하게 하지 않아도 돼요. 케어를 깨끗하게 하셨다 그러면 악수할 때도 손이 부드럽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안녕하세요, 어머 반가워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손이 지저분하신 분들, 케어가 안 돼 있는 분들은 아유 안녕하세요, 손을 뒤로 해요. 절대 앞으로 못 내밀어요. 악수한다고 할까봐 안녕하세요 그리고 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불금 때 한 잔? 네, 한 잔 이래야 되는데 아유 오늘 바빠서 손이 지저분하면 이렇게 했을 때 건배하면 손이 좀 반짝이고 예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샵에 가셔서 이주 간격으로 꾸준히 관리를 받으시고, 만약에 관리를 못 하실 경우에는 홈케어로 기본적으로 큐티클 오일 갖고 다니시면서, 얼마나 좋아요. 요즘은 다 편한 거 구타입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갖고 다니시면서 바르시는 거예요. 수시로. 내가 손님을 만나야 돼. 내가 아는 사람을 만나야 돼. 약속 장소에 있어. 그럼 얼른 오일 바르세요. 그러면 잠깐이어도 굉장히 부드럽고 좀 악수할 때 조금 덜 민망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관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젤을 한다고 해서 큐티클이 얇아진다? 그건 아니에요. 젤 하기 위해서 드릴 케어를 할 때 이 굳은 살을 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케어를 아마 착각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드릴 케어를 한 거를 젤을 하면 얇아진다라고 착각을 하셨던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근데 드릴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케어를 할 때 니퍼하고 푸셔를 사용하잖아요. 푸셔로 밀고 니퍼로 제거를 하는데, 드릴 케어를 요즘은 이제 젤을 하기 위해서 드릴 케어, 건식 케어를 하거든요. 근데 드릴이, 저도 드릴 할 때마다 좀 무서워요. 기계가 막 돌기 때문에. 근데 부드럽게 제거를 할 때도 조심조심 하면서 굉장히 많이 익숙하신 분들도 있지만, 배운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샵을 오픈을 했어요. 싸! 가격도 막 다른 데보다 1, 2만 원 더 싸게 해드려. 그러면 가서 받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여기에 홈이 다 생기고 이 격차가 생기는 거죠. 손톱에 격차가 생기고 뭐 손톱이 너무 얇아지고 큐티클도 뭐 잘 정리가 안 돼서 하루 지나면 다시 지저분하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뭐 그분들이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아직 익숙치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잘 선택을 하실 때, 요즘 샵들이 정말 하나 건너 하나 다 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샵에 다니시면서 회원권을 처음부터 끊기보다는 이쪽 샵에도 가보고 여러 군데 다녀보세요. 다녀보셔가지고 정말 나하고 잘 맞는, 잘 케어를 잘 하시는 분, 그런 분들을 선택하셔가지고 그 샵을 꾸준히 오랫동안 다니시는 게 가장 좋은 네일 케어 방법이고 네일 선택 방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샵을 하고 계신 분들도 조금 더 우리도 더 연습을 하자고요. 저도 매일 연습을 더 합니다. 연습을 해서 조금이라도 고객님들을 더 잘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시잖아요. 다 마찬가지잖아요. 샵을 하시고 계신 분들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이 손톱보다는 손 관리를 조금만 요만큼씩만 치중을 해주시면 정말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번 영상을 제작을 해봤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만큼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혹시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 댓글, 네, 언제든지 댓글로 말씀하시지만 제가 말로는 잘 못할지 몰라도 댓글로는 또 열심히 또 수정해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또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